안녕하세요. 저는 D플러스 기아 서포터를 맡고 있는 모함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처음 프로하면서 겪는 플레이오프였는데 솔직히 힘들기도 했지만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반년 동안 쉬게 되었을 때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 LCK 팀들이 게임 경기 같은 걸할때 이제 특히 광동 경기를 봤을 때는 저게 내 자리여야 됐었는데라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기할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재능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프로 선수들이 이제 일어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런 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잘 맞추면서 그렇게 잘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작년에 광동 1군 출신이었어가지고 솔직히 해외 팀을 가든 어디를 가든 1군 자리를 항상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담원 2군에서 처음에 제의 왔을 때는 솔직히 거절을 했었어요. 거절을 했었는데 그때 하찬희 감독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이제 피지컬만큼은 너가 1등인 것 같다고 내가 잘 알려줄 수 있으니까 담원에 와서 배워보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솔직히 해외 1군 같은 거갈수 있었지만 이제 제가 잘해지려면은 담원이 챌린저스가 1등이기도 했었고 항상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하고 담원 2군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담원 2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서포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하찬희 감독님이 예전에 LCK에서 뛰었던 서폿인데 제가 서폿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정말 많이 느꼈고 그래서 담원 챌린저스에서 생활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작년에 비해 한두 배, 세배 넘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부담감도 많이 되면서 이제 작년에 많이 아쉬웠던 거를 이번에는 좀 달라진 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담도 반되면서 되게 좀 재밌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형들 자체 분위기가 애초에 다들 좀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좀 가벼운 분위기고 뭐 제가 못하더라도 아 모함 이러면서 이제 좀 되게 좀 저를 자책하지 않게 그리고 항상 성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끝나고 나면은 이런 거 너가 잘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하람이 형도 제가 아쉬운 모습이 있다면 나중에 꼭 피드백 해주면서 이제 항상 자기가 들갑 해줄 테니까 너 자신 있으면 항상 박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해줘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많이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레를 잘하는 것보다는 좀 팀원들 간에 좀 믿음이 있어서 좀잘 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레 같은 경우가 이제 몸을 던져서 이니시를 하는 것만큼 이제 위험도 많이 하고 봐야 되는 상황도 많고 딜러들 위치도 봐야 되고 이제 모든 게좀 많이 육각형 서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항상 저희 미드원들 뭐 정글 탑 전부 다 하나같이 이제 제가 보는 각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더 자신감 있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강팀이랑 할 때는 조금 많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2라운드에 저희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정말 물론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겠지만 많이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어도 저를 많이 불안했을 것 같고 많이 의심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팀밖에 안 남긴 했지만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